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어떻게 좀 푹 쉬셨습니까? 예, 푹 쉬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가족도 없이 푹 쉬셔가지고 신게 쉬는 게 아니죠. 신게 쉬는 게. 더 외로운 예, 한 사회를 보냈는데 아이고. 한 그 와중에 또 저희 또 일이 또 있거든요. 네. 주말에 또 라이브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서 아 미줌이 네 뭐 이렇게 적적하지 않았는데 이게 네. 그 연말 뭐 무슨 날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1일 뭐 12월 25일 아, 네. 그런 날 진짜 엄청 얘가 휑하더라고요. 아, 이 기러기를 어떡하지? 빨리 코로나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방송을 좀 면해주고 네. 네? 아, 오시게 하든지 오시게 하든지 가시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참 네. 안타깝네요. 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네. 해야죠. 일단, 어디서부터 볼까요? 예, 일단 그 세금 때문에 네. 작년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매도한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네. 그 주식 그 매도하신 다음에 혹시 이제 적절하게 돈을 만약에 많이 벌었다 치면 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대부분 분들이 내가 한 천만 원 벌었다 치면 그거를 이제 세금 신고는 5월에 하거든요. 종합소득세 네. 신고할 때. 네. 근데 이제 그 갭이 있다 보니까 그 천만 원 번 거를 뭐 누구 주기도 하고 100만 원 주기도 하고 막 쓰는 거예요. 네. 네. 쓰다가 보면 일단은 종합소득세 5월에 딱 신고할 때 딱 되면 세금이 없거든요. 내 세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물론 돈을 거신 분이죠. 네. 거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세금을 대충 250만 원 기본공제 빼기 곱하기 22%를 계산해서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어디다 넣어놓죠? 그러니까요. ETF 같은 거 사놓으면 안 돼요? 아, 뭐 좋고요. 상관없는데 하여간 어디에 좀 넣어놔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 네. 한 1억 버신 분이 네. 한 2,200만 원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뭐, 대출 받아? 없으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하나는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 네.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요. 부가세 같은 거 있잖아요. 부가세 마찬가지. 아, 진짜 뭐 아니 법인세 어차피 흑자 나면서 내는 건데 그렇죠. 상황이 안 좋아. 부가세는 사실은 세금 의무적으로 떼서 내야 되는 건데 부가세 미납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불황기에. 그렇죠. 예. 네. 근데 따로... 금액이 꽤 크거든요. 맞습니다. 매출의 10%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한 3개월 동안 다 쓰고 나서 내려고 그러면 네. 속이 좀 아프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익난 분들은 어쨌든 네. 잘 떼서 보관하고 네. 계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102회 글로벌 라이브 방송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두 번을 빠졌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00회 방송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첫 번째 기사를 제가 먼저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그 시간이 기사가 나온 지 한 2시간이 채 안 된 기사인데요. 예. 이게 이제 야후파이낸스 먼저 기사를 보도했는데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증마가 현재 2개월 이상 행방이 묘연하다는 기사를 썼는데 네. 제가 쭉 읽다 왔는데 지금 감쪽같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뭐가 기사가? 아니 증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예. 예, 증마가 없어져갖고 11월 아프리카 비즈니스 히어로즈라고 하는 이분이 진행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예. 약간 여기서 뽑히면 150만 달러를 받는 약간 이제 신생 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네. 이분이 심사위원인데 11월 달에 심사위원이었지만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게 되면 그걸 쭉 다 찾아가 보니까 지난 10월 24일 작년에 중국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비판하는 어떤 내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증마의 행방이 모여나가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그 각국에서 일단 기사를 다 조합해 갖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10월 24일 이후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마 날이 밝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기사가 쏟아질 것 같고요. 지금 뭐 물론 어디 뭐 여행 이게 저 중국 시장 끝나고 나온 기사입니까?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 미국 동부 시간
8시 21분 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뭐 신변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뭐 체포돼서 구금이 됐거나 뭐 상상입니다만. 상상이죠. 예. 진짜 뭐 유고가 됐거나 이러면 네. 시장은 굉장히 충격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알리바바 주가가 한 2% 빠지고 있는데 네. 아직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여행 간 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추이를 보자는 건데 상당히 좀 많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이제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 10월 10일 이후에 트위터마저도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았대요. 원래 자주 쓰는. 아니 그거는 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자기 진짜 혀를 잘못 눌려가지고 지금 이마 아, 이모당이 됐는데 그런 겁니까? 거기다 또 뭐 트위터를 하겠어요? 그 저는 하여간 모든 거 봤을 때는 일단은 알리바바의 창업자 잭마를 한번 찾아보자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일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중국의 어떤 이런 부분들 뭐 갑자기 매매가 정지된다든지 또 CEO가 약간 뭐 어디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야후파이낸스를 보도하면서 이분들은 거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정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딘가에 네. 뭐 구금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거는 뭐 추정이니까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시고 제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8시 동부 시간 8시 20분에 나온 기사였고 제가 빨리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예, 판때기 핀 비전 판때기 좀 보겠습니다. 판때기 예, 판때기 예, 볼 건데요. 판때기. 늘 얘기하지만 미국은 뭐 12월 31일까지 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흔한 한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여러분 딱 눈에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좀 파란 부분이 요 테슬라. 테슬라가 일주일 동안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9.24%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가파른 모습 보였고요. 12월 31일자 끝난 종가가 사상 최고치를 끝났다는 것도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구글 뭐 다 올랐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뭐 굳이 빠진 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예. 보시면 에너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산업재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배달 보였습니다. 서비스 많이 빠졌네. 저 페덱스하고 UPS. 맞습니다. 예, 이거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예. 올랐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페덱스, UPS, 보잉 같은 기업들 약간은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외에는 네. 지금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비자하고 마스터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볼 건데요. 다우가 1.3%가 올랐고요. S&P 500이 1.4%, 나스닥이 0.7% 주간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일단은 작년도 2020년도의 전체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우가 7.2%, S&P 500이 16.3%, 나스닥이 43%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수익률이면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개별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초과하셨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다우는 이겼을 것 같고요. S&P 500을 이기고 그다음 나스닥 이 중간에 껴갈지 더 이겼을지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보다 만약에 내 전체 수익률이 좀 못하다 그러면 뭔가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보다 못하면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때요? 저요? 네. 저는 뭐 좀 낮죠. 낮아요? 아니 낮죠. 아웃퍼포먼했죠. 아웃퍼포먼했어요? 네, 그렇죠. 아 좋아요? 네. 그냥 갖고 뭐 하나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네. 혹은 빅6 플러스에서 엔비디아 넷플릭스 같은 거 뭐 가져가면 네. 그냥 갖고 있으면 쭉 다 43%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네. 갖고 있는데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해치펀드, 미국의 유명한 해치펀드들도 지수를 잘 못 이깁니다. 네. 예, 10년째 못 이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들은 수많은 수를 떼어가다 보니 그럴 수 있겠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이거 16.3% 이거 봐 이걸 보려고 내가 투자하겠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이걸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뭔가 좀 안 되면 내가 혹시 자진 매매한 게 아닌가 매매할 때마다 어떤 의미 없이 매매한 게 아닌가 아니면 잘못된 투자하는 게 아닌가 돌아보는 좀 계획을 삼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오일이 이제 한 20% 빠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올해는 한 $50 이상 가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아, 지금 48.4인데 $50 이상이면 뭐 네, 그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S&P 500에 그 현재 많이 올라간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역시 테슬라가 743%가 올라가면서 압도적으로 네. 진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애쉬가 301%. 애쉬는 아시겠지만 약간의 수공예품 같은 거 이렇게 온라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거든요. 이것도 301%. 엔비디아가 121%, 페이팔이 116%, 엘브렌즈는 여성 속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네. 105%. 엘브마는 니튬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10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AMD가 99.8%. 그리고 프리포트 맹모나 이거는 이제 그 금과 구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최고라는 회사입니다. 예. 98.6%로 이런 기업들이 S&P 500에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21.9%가 올랐군요. 엔비디아가 요즘엔 좀 쉬고 있는데 작년도 초반에서 여름까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갖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하겠지만 하여간 지금까지 여름쯤에 사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여름쯤에 저요? 네. 아 저는 오랜 전에 투자했지만 네. 제가 여름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우연하게 엔비디아를 얘기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에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뭐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RM에 대한 인수가 완료가 돼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S&P 500 업종별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딱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을 보게 되면 IT가 보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IT입니다. IT인데요. 왼쪽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이게 IT가 25.6% 가장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많이 빠졌고요. 근데 오른쪽은 보신 것처럼 가장 많이 올라간 거, 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거 89.8% 저점에서 올라간 거는 거요. 그렇고요. 그다음 2020년에 전체 수익이 41%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IT 이미 소비재,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소재, 헬스케어, 산업재 필수비자가 다 이렇게 녹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녹색이 보이면 연중으로 플러스 난 건데요. IT가 41%, 이미소비자가 32%,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1%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예. 건 뭐냐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녹색 부분이 없는 게 아래쪽에 네 가지 업종이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2020년도에 한 번도 플러스를 전환하지 못한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이 업종들 한번 지켜보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틸리티가 일단은 작년도에 결국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금융입니다. 금융도 네.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근데 부동산, 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조금 저점에서 노려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 정도를 한번 만약에 이제 너무 비싸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네 가지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네. 아마 여러 차례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원래 50만 대가 목표였는데 450대가 적은 49만 9천 대가 나왔는데 이건 뭐 거의 목표치를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3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사실 중국에서 모델 Y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루프 벤처스의 짐 먼스터가 올해는 이거에 40%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60만 대? 예, 그렇죠. 여전히 더 많은 생산을 하지 않을까. 70만 대, 70만 대. 예, 그렇죠. 70만 정도 보고 네.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옆에 보시는 게 요게 뭐냐면 중국의 3대 전기차인데요. 예. 니오가 4만 3천 대 예,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니오토가 3만 2천 대 이거는 7월 상장한 거 지금 많이 팔린 거죠. 샤오펑이 2만 7천 대 이것도 역시 10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역시 중국 전기차도 상당히 그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중국에 대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외한 숫자인데 지금 이제 그 합치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가율로만 보면 뭐 예 네, 그렇죠. 증가율로만 보면 그런 거고 또 초입이잖아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증가하는 그런 폭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초입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간다 그러면 제가 봐 전기차는 올해도 좀 핫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온 퀀텀스케이프라는 네. 전기차 배터리 회사. 네, 맞습니다. 요거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퀀텀스케이프를 국내에서 많이 매수하셨거든요. 네. 많이 매수하셨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데 사실은 올해 스펙을 성장한 다음에 767%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여기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언제쯤 이 회사가 매출이 나오는지 보이는데요. 2000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네. 보시면 2026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5년이 걸리는 거예요. 5년이 걸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핫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어떤 기사가 나온 거라서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다음에 신규 성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이렇게 5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에 굳이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블룸버그에서 보고 있는 매출은 2026년 전망하기 때문에 네.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퀀터스케이프가 이게 그 애플이 전기차 생산한다면서 약간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모습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좀 멀어 보이는 게 아닌가. 예,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는 그 회사죠? 예,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요. 폭스바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만약에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전기차 배터리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애플보다는 폭스바겐에 먼저 보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일단 애플을 좀 다음 모습이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렇군요. 매출이 아주 뒤에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좀 보지 마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네. 모더나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모더나가 모더나 많이 빠졌는데 네. 모더나가 지금도 주가 좀 빠지는데요. 최근에 15일 동안에 네. 12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뭐다냐? 모더나가 뭐다냐? 네. 웃기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무던하게 이렇게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주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랬는지를 가져왔는데 네. 사실 백신 개발 전에 2.4억 달러 매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이 131억 달러까지 증가한다는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고요. 그런데 네. 에버코 ISI는 매출이 1000억 달러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131억 달러 대 1000억 달러 굉장히 많이 멀잖아요. 갭이. 네. 멀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수익을 정말 예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네. 이게 단점을 뽑히는 거죠.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현재 백신 접종이 아주 순조롭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어떤 의견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 15일 동안에 12일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고점 대비 약 40%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네. 지금 국내에서 보유한 종목 19인가 그렇거든요. 모더나가. 네.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아마 좀 오늘 기점을 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글쎄요. 나오지 않을까. 그 미국 주식은 네. 우리 장도장께서 한국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왜 뉴스에 아니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게 아니라 뉴스에 사셔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모더나는 약간 이 진짜 뉴스에 뉴스 시절부터 좀 안 좋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더나가 빠지는 이유는 네. 지금 연 2.4억 달러 매출에서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백신이 공급되고 나서의 매출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31억 달러가 될지 200 달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모더나를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실적을 보시고 판단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졌으니까 파는 게 아니고 실제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매출을 보고 나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얼마나 더 나았는지 네. 덜 나왔는지 보고 하시는 얘기죠. 아주 개그를 무리하게 쳤더니 네. 비난이 많이 쏟아지네요. 재밌는 개그였는데. 하여간 가끔 제가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모더나 워낙 많이 보유하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모더나를 지금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로 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31억 달러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네. 이제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이걸 계약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에버코 ISI가 얘기한 것처럼 1000억 달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1000억 달러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이거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아마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이걸 한번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아 내가 전망한 매출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 던져도 상관도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거보다 더 지금 심각한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요. 아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약간 네.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니콜라가 네. 최근 10년 중에서 7일 동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지난 31일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웬만하면 31일날 빠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빠졌습니다. 4~5%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5%가 빠졌네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GM과의 파트너십이 만료가 됐고 그다음에 네. 리퍼블릭 서비스 회사 이게 쓰레기 치운 회사인데 이거하고의 네. 계약이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보고서에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상주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예.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게 되면 거의 15달러가 깨지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예. 아 이게 저
저 최대주주 누구죠 그 아저씨? 난 땅 샀다는 얘기 듣고 완전 맞습니다. 그날 진짜 네. 진짜 저는 이거 없지만 뚜껑이 열리더라고. 네. 그 창업자가 트레비 밀턴이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5,600만 달러를 팔아서 네. 부동산을 샀는데 그 중에 하나 목장을 샀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날짜를 보게 되면 지금 니콜라의 주식 보유분이 대한민국에 현재 2천억 달러거든요. 네. 아, 2천억 원 정도 돼요. 2천억 원.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아,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네. 이거 어떡하죠, 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디 가서 피켓팅 할 수도 없고 이거. 기사를 보시면 네. 꽤 니콜라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왜냐면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문제는 많은데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에 대한 비판들?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그런 거 나오다 보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그 저 뭡니까? 그 GM? GM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요. GM도 책임이 있죠. 네? 지금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죠. 자기네들끼리 계약서는 어떻게 썼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은 자기네들 하다가 자기네들은 뭐 손에 없다라고. 예. 네, 네. 아, 그것 때문에 현혹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야, 진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일단은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지금 매출이 제로고요. 이 두 분기 연속.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의혹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점점점 공매도가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근데 지금까지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CEO 물러나고 뭐 그럴 때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도 예를 들면 백의종군 해가지고 뭘 한다 이런 거에서 모르는데 목장을 샀다. 2021년 네. 올해도 또 상승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네. 요거 이제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올해는 어떨까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재미난 통계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요. 네. 현재 한 100년 동안의 통계를 내봤는데 11월과 12월에 합쳐갖고 네. 양월, 그러니까 두 개월, 2개월 동안에 10%가 이상 올라간 해가 있는데요. 올해가 가장 높은 상승이었습니다. 예. 14.3%. 두 달 동안에. 그러면 1954년에 13.6%. 1962년에 11.6% 이런 식으로 딱 계산해 봤더니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가 여섯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때는 그 다음에 1월 달에 무조건 올라가더라. 예. 네, 무조건 올라가더라. 그다음에 그 전체 1년도 다 올라가더라. 올라갔는데 평균은 1월은 3% 그리고 1년 동안은 18.1%가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확률은 100%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그러면 올해 1월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니까 네. 재미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혹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화이자 접종을 가장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인구가 현재 900만 명인데 예. 100만 명이 접종했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접종률이거든요. 거의 10%를 찍고 있는데 나머지 뭐 미국, 영국, 캐나다는 뭐 지금 1%도 안 되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100만 명을 접종하는데 그중에서 240명이 확진이 있었대요. 100만 명에 240명이 0.024니까 네. 이거는 뭐 약간 이 뭐라 그래요? 이 오차 허용치라고 하나? 우리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그 정도 미만이죠, 이건.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화이자가 물론 이제 약간의 영하 70도인가 그렇잖아요. 네.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진짜 코로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00만 맞추고 나서는 지금 0.024면은 진짜 거의 없는 거라서 상당히 덕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화이자가 처음에 1차 접종, 2차 접종 있지 않습니까? 네. 1차 때 하고 나서 그 한 28일 이후에 2차가 들어가는데 1차 때만 하면 한 그 효과가 한 5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2차까지 맞으면 9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두 번 맞은 분들은 거의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표가 나왔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 1차만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제 2차까지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예. 맞은 분들 치게 되면 거의 95%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효과. 부럽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빨리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은 국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아주 미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보면 이런 거 진짜 잽싼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봤고요. 예. 그 다음에 개장 전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잠깐만요. 오늘은 예. 뭐 늘 그랬지만 1월 1일은 다 1월 아니 1월 4일이죠. 첫날은 대부분 다 플러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움직임 되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도 0.36%, 네. 아, S&P 500 0.36%, 예. 다우도 0.36%, 나스닥 0.39%로 거의 다 강보합 출발이 예견되고 있고요. 여러분 딱 예. 불러보시면 딱 뭐가 뜨지 딱 아실 것 같습니다. 니오, 테슬라, 알리바바, 샤오펑 이런 야.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그리고 알리바바가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일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알리바바가 원래 여기에 안 나왔었는데 아까 기사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지금 전파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예. 아마 알리바바의 시간의 모습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장전에 2.3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폭락세는 아닙니다. 어쨌든. 폭락세는 아니지만 약간의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짧게 기사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윈이 정말 6호가 된다든지 뭐 9금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미 두 달 전 일이기 때문에 예. 모든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최악의 그런 끝까지 안 왔다고 좀 믿어야겠죠. 보시면 되고요. 예측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예, 기업 뉴스를 한번 쭉 볼 건데요. 예. 여러분들 중요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499,550대가 이번에 인도가 됐고요. 그런데 예. 딜리버리 됐는데 이게 이제 원래 월가의 예상치는 뛰어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테슬라 자체의 목표 50만 대는 조금 못 미친 건데 이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그런 수치고요. 작년에 367,500대 했기 때문에 올해 네. 36%가 증가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서 2.3%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영국에서 일단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이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화이저, 바이오엔테크, 그다음에 모든 백신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화이저 역시 2.5%가 현재 시간에서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신주가 오늘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허벌라이프라는 기업이 있어요. 허벌라이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예, 허벌라이프 있죠. 허벌라이프가 네. 이제 약간의 그 건강 식품인데 네. 이걸 이제 파는 방법이 네트워크로 예, 네트워크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의 대주주가 칼 아이칸인데 네. 칼 아이칸이 일단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나와줍니다. 별로 뭐 의미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허벌라이프로 주식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허벌라이프 회원들은 보통 주식 갖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그냥 아마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6.3%가 현재 시간에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빠지군요. 예. 그 대주주도 유명한 분이네요. 칼 아이칸입니다. 그렇죠. 칼 아이칸 예. 대주 유명한 분이고요. 예. 칼 아이칸이 사실 이제 그 많은 주식을 보유했지만 허벌라이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어서 장기적으로 보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판다고 하네요. 예.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채팅창에 여러분이 개그의 수준이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제가 참고 있는데 예. 저 대신 많이 또 하시네요. 그 허벌라이프 예. 때문에. 예, 네. 포드. 예. 포드 소식을 전했는데 포드가 그 인도의 자동차 업체죠. 마인드라고 뭔가 돼 있었나 봐요. 조인트가 돼 있었나 봐요. 네. 네, 조인트가 끝나는 걸로 협력 관계 끝나는 걸로 돼 있어 갖고 이거는 뭐 그냥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마인드라고 뭐가 돼 있었나. 하여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마인드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인드라 쌍용차 네, 주잖아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려워졌다고 하니까요. 그런 이유로 좀 서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니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20년에 4만 3천 대를 일단 인도하면서 2019년에 거의 두 배 더블 나왔다고 좀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현 시간에 네. 3.5%가 올라가고 리오토, 샤오펑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기사인데요. 언더아머가 언더아머 진짜 웬만하면 기사가 안 되는 업체인데 피보타 리서치에서 업그레이드를 정말 오랜만에 아니 네, 언더아머가요. 네. 저게 사실은 나이키만큼은 안 돼도 저것도 미국에서 좀 뜬다 그랬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왜 그런 거죠? 브랜드 괜찮지 않았나요? 일단은 이게 망가지 시작한 게 뭐냐면 네. 그 단초가 된 게
케빈 플랭크 회장이 이 창업자거든요. 예. 그분이 만든 회사인데 예. 이분이 그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예. 친 트럼프였어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 유명한 뭐죠? 농구 선수 누구죠? 아 이름이 생각났는데. 예. 농구 선수. 예. 예. 코비 예. 브라이언? 아니 그 말고요. 마이클 조던? 아니 그 젊은 조그만 그 아, 성적 잘 그래 네. 아 그 우리 그 아 진짜 있잖아요 그분 좀 네. 쳐주세요 여러분 네, 그분 있잖아요 그분 네. 커리 아 스테판 커리 네. 스테판 커리하고 수많은 이제 유명한 분들하고 척을 네. 지게 돼갖고 아 네, 트럼프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 나오고 왜 네. 트럼프를 좋아하냐 초반에는 그랬거든요 케빈 플랭크 회장이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네. 상당히 그 매출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스테판 커리하고도 서로 막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매출이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밀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그런 모습인데 쳐달랬더니 이제 커리라고 치시는 분이 뭐 한 1000분 이상 내리 1000분. 그렇지, 보게 되면 스테판 커리가 3점 쓰는 거 거의 기계잖아요. 기계. 네. 근데 그분이 일단은 지금 원래 언더아머의 1등 그 뭐라고 그러죠? 공신인데. 네, 공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오랜만에 나온 기사여갖고요. 일단은 시간에서 1.9%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언더아머에 대한 투자기는 상향은 거의 한 2, 3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익스피디아도 역시 업그레이드가 나왔는데 중립에서 예,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올해는 뭐 2021년에 어쨌거나 조금 나아진 모습 보일 거니까 이런 의견들은 당연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언더아머가 상당히 의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한번 삼을 만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봤고요. 그다음에 개장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장이 이제 네. 거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새해 첫 장입니다. 미국도 새해 첫 장입니다. 한국은 뭐 진짜 불기둥 세웠는데 코스피. 아 네. 진짜입니까? 아, 한국 시장은 아예 안 보시나요? 네, 아예 안 봤습니다 오늘. 네. 아 한국 코스피 불기둥 세웠습니다. 예, 네, 3천이 지척입니다. 3천이. 네. 그러면 예, 네, 미국도 네. 불기둥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마 불기둥 세울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네. 오히려 저는 조금 오늘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S&P 500이 0.33%고요. 다우가 0.65%. 나스닥이 0.14%로 예, 뭐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가 2% 중반까지 오, 6% 5% 지금 뭐 거래 엄청 되네요. 예. 봐봐. 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제가 56불을 봤네요. 예, 2.5% 불입니다. 그다음에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예. 또 오늘 2% 모든 또 빅5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빅5가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받쳐주기 때문에 특별히 예, 급락하거나 또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요. 개별 종목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미오 같은 기업들 아마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4%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3인방 다 똑같이 이 정도 올라갈 걸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3-4%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요. 네. 알리바바가 어쨌든 오늘은 좀 관심의 대상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3.03% 빠지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티커가 바바군요. 예, 바바입니다. 예. 누구나 외울 수 있죠. 그러네요. 예. 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알리바바를 예. 그 2016년에 예. 제가 뭐 방송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사라고? 예.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기업이 동양에 있는 아마존 같은 기업이다. 예. 그때만 잘 모르셨으니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 중국 기업 뭔가 찝찝해라고 안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주가가 60달러 미만이었어요. 58달러. 지금 220달러고. 예.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 혹시 중국 기업에 상당히 좀 폄훼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진짜 가서 볼 수 있는 기업들, 네. 눈으로 보이는 기업들, 네. 뭐 텐센트라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은 믿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오시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끝났지만 뭐 조금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을 조금 투자해도 투자를 조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작년 하반기부터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투자도 하고 했는데.
어떤 주식을 고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작년 말에 확신했어요. 네. 이 마윈의 엔트그룹을 막 때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중국 주식을 할 때는 기업도 봐야 되지만 아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인더스트리를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회사 그 업종 내에서 골라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명확하나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뭡니까? 중국의 신재생이죠. 아, 아 이거는 미국 중국 정부가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2000 몇십 년 뭐 탄소제로 공헌한 데다가 예, 그렇죠. 미국 유럽 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거하고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거는 이 추진력의 차이가 엄청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기는 하면 그냥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중국 투자를 하려면 뭐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도 많이 봐야 되겠으나 이게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와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일단 그런 걸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정책과 맞물리는 기업들은 예.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거 관련만 그래도 내가 찝찝하다 싶으시면 관련 ETF가 많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은 사실은 퀀텀 스케이프였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앞으로 5년 뒤에 매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사 한 방으로 지금 이미 고점에서 40%가 밀려 있고요. 네. 오늘도 지금 3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한가를 맞는 아, 수준까지. 아까 왜 2026년도에 매출 나는데 투자하냐 그랬던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업인데요. 어, 좀 거품이 꺼지는 모습인데. 이게 뭐예요? 34% 마이너스예요? 네, 퀀텀? 지금, 네, 퀀텀 스케이프가 지금 퀀텀 점프가 아니라 퀀텀 드롭을 하네. 그래서 퀀텀 스케이프가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을.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라이다 기업인 루미나 그다음 벨로다인 같은 것도 많이 보유하시고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주변 주까지 다 매수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갖고 네. 조금 저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루미나 마찬가지고 또 벨로다인도 마찬가지지만 다 매출이 네.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실 때는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 그다음에 너무 많이 투자하시는 맛이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막 부각되는 종목 막 맞습니다. 그 매출도 없고 미출 없어 이익도 별로 당연히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에 어떤 누가 투자했대더라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꿈이 있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만 저 오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테슬라는 그렇죠. 어쨌든 50만 대 팔았잖아요. 50만 대 팔았고 어쨌거나 5분기 연속 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꿈만 희망만 있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게 원래 130까지 갔던 주식인데 130달러에서 지금 50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순식간에 네. 며칠 만에 네. 그러니까 조금 이런 종목들은 좀 다시 한번 주의하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 테슬라는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는 네. 3.5% 테슬라야 뭐, 네. 테슬라는 뭐 야, 새해 벽두부터 또 테슬라가 달리는군요. 네, 실적이 딱 나와버리니까 50만 대라는 그 실적 네. 그죠?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우리 김 프로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네. 제가 강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강의할 때 아, 그렇죠. 예, 강의 언제부터 준비가 되죠? 당장 하라고 할 수 있죠. 네. 다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준비 좀 해야 되잖아요. 뭐. 예, 네, 그렇죠. 뭐 차트도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해서. 예. 네. 뭐 다음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좀 퇴위해 가지고 네, 그 스케줄 잡아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에 좀 이 미국 주식에 대한 환기도 좀 하고 바른 그렇습니다.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퀀텀 스케이프를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을 말고 좋은 종목 어떻게 구별하는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상당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께서 준비할 물론 이왕영 교수님도 같이 하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할 두 분이 준비할 미국 주식 바로 알기 미국 주식 바른 투자 이 강의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 지금 뭐 이제 뭐 8, 9, 10, 11, 12, 1 이제 5개월 조금 넘어가는군요. 이제 네, 딱 5개월째 됐는데 아유 오늘도 뭐 한 18,000분 이렇게 접속해 주시니까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그 자리 잡는 데는 역시 누가 뭐래도 우리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탄소하면서 이 강의하시는 걸 제가 실황 중계로 이렇게 봤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아, 먼저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었어요. 판사 같은 거.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맞습니다. 미주무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